2022년 연말 특집 2탄 시작합니다. 코스코 상품 30분 몰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연말이나 연초에 남편이 이런 선물 하나 가져다 준다면 어떨까요? 기뻐하기 전에 이런 생각부터 할 거죠? 이 양반이 또 뭔 짓을 한 거야? 나한테 뭐 죄진 거 있지? 사고 쳤네, 쳤어. 코스코에서 24K 금으로 된 자기압 수표를 팝니다. 액면가가 1억인데요. 419,900원에 팝니다. 에잉? 이해 못하셨다고요? 이해 못하셨다면 어릴 때 돌대가리 소리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해 못했거든요. 돌대가리. 오늘도 째려보고 결국 못 사고 욕하고 돌아서는 상품 하나 소개할까요? 발뮤다 토스터기. 정말 더럽게 비싸서 욕 나오게 하는 토스터기입니다. 아니 무슨 토스터기가 25만원씩이나 하냐고? 네, 이거는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거의 25만원 돈이에요. 100원 빠진.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에 빵 종류별 굽는 5가지 모두가 있어요. 근데 뭐 토스트, 치즈 토스트, 바게트, 크로아상, 크래식 다 할 수 있는 5가지 모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넣으면은 겉바속촉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러운 빵으로 구워낸다는. 발뮤다 토스터기는 말라베트러진 죽은 빵도 살려낸다는 기적의 토스터기라고 하는데요. 말라베트러진 빵 버리고 새 빵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온열 찜질기. 코스코에 처음 입고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오래전부터 유명한 제품인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이거 집에 하나쯤 있으면 괜찮은 물건입니다. 전기코드에 5분 정도만 충전하면 약 2시간을 온열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저희 집에도 이와 비슷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구매한 지는 약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요. 아직도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비싼 것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3만원 선에서 구매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야매주부. 정리대 좋은 것 같아. 정리대 21,990원. 비싸지도 않은 거야. 화장품 정리함인데요. 화장대에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는 화장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편하게 사용하는 정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별로 이렇게 놓고 놓을 거는 별로 없는데. 놓을 것도 별로 없다고요? 그럼 이건 양념통인가? 가격도 아주 순박합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 코스코에 가도 그냥 스쳐 지나가서 버림받는 상품 하나 소개합니다. 운동할 때 쓰는 요가 매트처럼 생겼지만 그림을 보니 알 것 같죠? 수납장이 원래 어둡잖아요. 식기 밑에 깔면 신색이라 환해 보이고 쿠션감 때문에 달가닥 소리가 나지 않고 주방에 아주 필요한 쿠션 매트입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 보통하고 맨손 설거지도 자극이 적고 매일 세수세미로 위생적이고 주방에서 쓰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수세미랍니다. 삶을 필요도 없고 하루 한 장씩 쓰고 버리고 하는 아주 위생적인 수세미. 그런데 하나 작은 단점이 있는데요. 모든 가정에서 저거 하루에 세 장씩 버리면 쓰레기는 어떻게? 그런 건 하나도 안 써 있네요. 요즘 마스크 버리는 것도 죄 짓는 것 같구만. 패스! 야매주부. 여러분은 트러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코스코에 트러플 오일이 나와 있습니다.
트러플은 이탈리아 고급 음식에는 빠지지 않는 향신료 버섯인데요. 트러플 버섯은 싸게는 키로당 11만원, 좀 비싸다 하는 트러플 버섯은 키로당 1억을 호가합니다. 트러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트러플을 넣어서 은은한 향을 느끼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향이 나는 오일이다 보니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파스타나 서양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트러플에 한번 꽂히면 모든 서양 음식에는 꼭 넣어야 하는 최애 향신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워낙 트러플을 좋아해서 트러플 오일서부터 트러플 소금, 트러플 발사믹까지 모두 즐겨 먹습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 트러플 소금도 추천드립니다. 수프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보너 수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수프에는 집에서 굴러다니는 치즈를 넣어주면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번 맛을 내려면 트러플 오일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트러플 오일은 호불호가 있으니까 트러플 오일을 좋아하시는 분만 넣어주세요. 난 트러플만 보면 네 생각나. 맛있어요. 하도 트러플 좋아해가지고. 트러플 오성민, 트러플 오간동. 저희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행사가. 이게 15짜리가 얼마라고요? 13만 8천원짜리인데 63,900원. 오, 이거 싸네. 엄청 싼 거죠, 형님. 이거예요, 형님.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들 담아 갖고 가세요. 커스코에 마누카꿀 행사가 들어왔는데요. 마누카꿀 UMF 15등급이 63,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청 싸죠? 엄청 싼 거 모르시나요? 마누카 꿀은 UMF 15등급 이상이면 그냥 꿀이 아니라 약용등급이라고 합니다. UMF 25등급이 보통 50만원을 넘거든요. 마누카 꿀에는 다른 꿀에 거의 없는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천연 항생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부염이나 위염, 식도염, 위궤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역류성 식도염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야매주부께서는 15등급 3개를 구매했고요. 저는 2개를 구매해왔습니다.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치킨 요리는 할 줄 몰라도 설명은 백종원 아저씨처럼 맛깔나게 하는 남자. 일단 코스트코에서 닭다리살을 사와야 합니다. 혹시 시골에 산다고 지나가는 닭 때려잡지 마시고요. 제가 자주 실수하는 상품인데요. 뼈가 있는 놈과 뼈가 발치된 놈이 있다고 했죠? 북채와 정육 중에 정육을 사오셔야 합니다. 하림에서 이 포장지를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아유, 맨날 헷갈려요. 아니면 이렇게 써놓던가. 나 뼈대 있는 닭이다. 일단 흐르는 물에 목욕을 시켜주시고요. 나오시자 마시자 젖은 육체 하얀 타월로 닦아드립니다. 너 닭이라 닦아주는 거야. 후추와 소금을 뿌리고 이제 가부키 화장을 해줍니다. 밀가루 아니고요. 감자 전분입니다. 이제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둘러줍니다. 굽는 동안 소스를 만듭니다. 이 소스가 가장 중요하죠. 파가 필요하고요. 다진 마늘, 청양고추, 양파, 생강도 필요합니다. 레몬즙이 필요한데요. 레몬주스 이런 거 안 됩니다. 레몬이어야 합니다. 새콤함이 생명이거든요. 코스트코에 가면 사실 한 무더기씩 팔아서 엄두가 잘 안 나는데 동네 아무리 어떤 마트를 가도 코스코만큼 신선하고 싸지 않아. 이거 얼려놓으면 요리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발사믹 식초가 필요한데요. 없으면 그냥 깜장색 발사믹 식초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접시에 양상추와 양파를 깔고 아무래도 매콤한 게 좋겠죠? 코스코에서 구매한 레드페퍼를 뿌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간장 소스를 부어줍니다. 먹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우적우적 드시면 됩니다. 전체 레시피 적어드릴 테니까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집에서 도전해보시죠. 정말 맛있는 우리집표 치킨을 드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려고 들지 마시고 캡처하시라니까요. 야매주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 할머니가 좀 수상해 보이죠? 저 청년이 할머니가 냉장고를 훔쳐갈까봐 감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모자는 무겁다고 하더니 냉장고는 번쩍 들고 갈 심상인가봐요. 하나가 편하게 됐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만약에 작업을 다른 작업을 또 하게 됐대요. 까먹고 그럼 알아서 다쳐요. 내가 직접 안 들어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냉장고 관련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커스커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이런 좀 구글이나 인터넷 같은 거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설거지 하시면서 멜론으로 음악 차트 듣고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이젠 냉장고가 그냥 냉장고가 아니고 요리도 가르치고 음악도 들려주고 유튜브와 뉴스도 알려주는 멀티미디어를 구현해주는 첨단 기능형 냉장고입니다. 예전엔 커스커가 구형 전자제품만 가져다 놔서 커스커에서는 전자제품 잘 안 샀거든요. 과일, 채소, 뭐 육류, 생선 내가 그냥 나 육류나 생선 넣어놓을 거야 하면은 이걸로 맞춰주시면은 알아서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야기가 날씨도 더워지는데 어떻게 이번 주말에 하나 사오실래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은 어떡하냐고요? 그럼 냉장고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냉장고가 커서 안에서 생활할 만해. 이제 여행 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년여간 묶였던 항공 규제가 모두 풀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2년을 넘게 집안에서 감옥살이를 했단 말이죠. 이번 연도에는 어디든지 떠나야 합니다. 그럼 여행용 가방이 필요하겠죠? 오래전에 쓰던 캐리어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가는 여행에는 새 가방이 필요하죠. 커스커의 여행용 캐리어 품질 아주 좋습니다. 가격도 정말 싸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저가형 캐리어가 많기는 하는데 이런 거 잘못 샀다가 여행 완전 망쳐버립니다. 여행 중에 바퀴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무거운 캐리어 들고 길바닥에서 울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캐리어 세 종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내용 캐리어 샘소나이트고요.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가 이쁘더라고요. 남자는 무조건 핑크지. 샘소나이트는 아울렛 매장에서도 30만원대고요. 백화점에 가면 소비자 가격 50만원대입니다. 커스커에서는 얼마냐고요? 97,900원입니다. 다음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캐리어 화물용이고요. 스위스 밀리터리 제품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일단 모양이 깔끔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굴러가는 바퀴 매우 부드럽고요. 사이즈는 24인치, 가격은 124,900원입니다. 다음은 16인치 소형 캐리어. 이런 제품 만나기 쉽지 않은 사이즈죠. 주로 남성분들 출장 갈 때 사용하면 편리한 캐리어입니다. 역시 스위스 밀리터리 제품이고요. 가격은 64,900원입니다. 야매주부. 아주 묵직한 브런치 스테인레스 후라이팬이 나왔습니다. 이런 신기한 후라이팬을 보면 꼭 우리 집에 필요한 것 같죠? 우리가 그동안 휴일에 아점으로 대충 라면 먹었던 이유가 저런 후라이팬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죠. 꼭 사야 할 이유 또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쌉니다. 여성분들 손목이 건강해야 이 후라이팬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칸에 스테인레스와 한판 붙겠다고 나서는 로찌 무쇠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너만 브런치 후라이팬이냐? 나도 브런치 해먹을 수 있다. 너만 가격이 싸냐? 내가 더 싸거든. 29,990원에 모시겠습니다. 골라 골라 잡아 잡아 골라. 커스커의 UFO가 나타났습니다.
이름도 UFO 스티머입니다. 그동안 커스코에서도 찜기들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이번 제품이 제일 이쁘게 나왔습니다. 20에서 22cm이고요. 가격 또한 참 순박합니다. 27,990원입니다. 지난번 트레이더스 영상에서 일본 품종 쌀 그만 먹고 대한민국이 개발한 골드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 추천드리는 국산 품종 쌀 이름은 골든퀸이라는 품종인데요. 아직은 인지도가 약해서 소비자가 잘 모르지만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미 우수한 품종의 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골드퀸 추천드리면서 커스코에서는 삼광쌀을 추천드렸단 말이죠. 트레이더스에 골든퀸이 있다면 커스코에는 삼광쌀이 있습니다. 국산 품종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쌀들입니다. 하지만 커스코에도 골든퀸이 있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수향미. 네, 이 상품이 골든퀸 맞습니다. 한국 품종인데 골든퀸. 좀 안 어울린다 생각했더니 수향미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서도 이제 일본 품종 몰아내고 국산 품종의 쌀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트레이더스 가격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커스코가 살짝 저렴합니다. 언제나 가격에서나 품질에서나 커스코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집에 함께 사는 개노무스키 밀키 이야기 오래간만에 좀 해볼까요? 고객님 옷도 괜찮으세요? 집안에 커다란 강아지와 함께 산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려견은 그에 대한 무한 사랑이 없이 멋모르고 함께 시작하면 그 강아지는 분명 버려지는 강아지가 됩니다. 언젠가도 개노무스키 개털과의 전쟁에 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다이소 총소포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이소 친척 다이슨에 관한 영상입니다. 친척 맞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이슨에 관해 궁금해하셔서 잠시 다이슨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다이슨 앞머리에서 레이저 광선 나오는 거. 이게 정말 있고 없고가 매우 다릅니다. 사실 먼지나 개털은 어두운 구석에 있는 곳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광선총 다이슨 청소기로 청소를 하면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할 거야, 민키? 응? 네가 청소해. 깜짝 놀랄 정도로 한 10년 정도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다이슨 청소기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라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청소기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다이슨으로 한번 돌리고 이 제품으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카펫이나 침대 청소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추천해드립니다. 이건 커스코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펫 청소를 하는데 밀키 녀석이 새끼 한 마리 낳아놓은 것처럼 뭉탱이 털이 나옵니다. 아, 이런 개놈스키. 할아버지 이제 늙어서 이런 청소하기 싫단 말이지. 네가 직접 청소해, 개놈스키. 아주 힘들어 죽겠어. 가격은 만 원도 안 합니다. 이거 100개 사야 다이슨 한 대 값이네요. 커스코 이야기를 하면 화장지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죠. 커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품을 찾으라고 하면 커클랜드 화장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마트에 가서 무조건 싼 화장지를 찾는데요. 다 경험해 보셨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 저는 무조건 커클랜드 화장지를 추천드립니다. 커스코는 두 가지 화장지를 판매를 하는데요. 크리넥스와 커클랜드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5,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넥스가 자주 세일을 하죠. 그것도 5,000원씩 세일을 합니다. 세일을 하면 가격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인지도가 높은 크리넥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커클랜드가 가만히 있나요? 커클랜드도 세일을 합니다. 하지만 5,000원씩은 아니고요. 한 2-3천원씩 세일을 합니다. 커클랜드가 세일을 하면 커스코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화장지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허클랜드 화장지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유한 킴벌리예요.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커클랜드이기 때문에 더 싼 거예요. 크리넥스가 만들어 납품하는 유한 킴벌리 제품이라는 사실. 근데 대개들 얘기하잖아. 유한 킴벌리지만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 코스트코에서 이거만큼 많이 나가는 게 없을 정도예요. 결국 제품의 퀄리티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코스트코에 갔는데 누군가 세일을 하면 둘 중에 하나 세일하는 놈을 잡아오면 됩니다. 평소 때는 그냥 마음 놓고 커클랜드 제품 구매하세요. 야매주부. 여성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셔서 이 상품 보셔도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뿌리면 마법처럼 시야가 확보되는 제품. 와이퍼를 안 써도 보일 정도야.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방울이 바람에 사라지는 마법의 스프레이입니다. 바스코팅을 뿌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양이냐고요? 물방울이 찰떡같이 유리창에 매달려 있습니다. 뭐하세요? 빨리 캡처하셔야죠. 나 이거 캐나다에서 본 술이야. 한 번도 안 사봤어. 근데 왜 한국에서도 이게 인기지? 커클랜드 캐네디언 위스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9,000원대로 기억하는데 달러가 올라서인가요? 33,79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 정도 크기에 저 정도 가격이면 엄청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여기 보면은 두 병씩 사가고 그러더라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나 보다. 맛이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인기 상품이야. 커스코 주류 코너의 아주 인기 상품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얘가 그냥 일반 체리보다 그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게 잠을 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뇌가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 기능을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기능을 잃는데요. 근데 내가 눈을 아무리 감고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얘는. 맞아. 근데 이제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게 이 터트 체리로. 근데 이게 뭐 중독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천연이거든요. 천연이니까. 천연 100% 타트체리 100%야. 그냥. 근데 또 이게 찾아보면 다른 데는 100% 아닌데도 많아요. 그래요? 잠들기 전에 작은 컵 50ml 한장 분량 정도를 섭취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이뮨솔트 먹어서 너무 잠 잘 자는데 이것까지 먹으면 아주 낮에도 자는 건 혹시 아닐까? 야매주부.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제주도 겨울 여행을 갔었습니다. 여행이기보다는 고행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차가 이 언덕에서 섰어. 여기를 올라가질 못하네 차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폭설이 내렸고 이틀 동안 눈길에 고립되면서 뉴스 주인공이 될 뻔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차는 뒤로 막 밀려나가는데. 잠시만 여기서 한번 내가 돌 수 있으면 한번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단 끊어봐봐. 상황 봐서 다시 할게. 더 점점 심해져. 사실 제주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1년간 바쁘게 살던 나에게 포상을 주려고 떠난 여행이었거든요. 포상은커녕 한라산 중턱에서 고인이 될 뻔했습니다. 2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돌려서 다시 내려가기는 하는데 내려가는 길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이틀 동안 꼼짝없이 제주에 잡혀 있었습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잖아요. 오랜만에 제주에 사는 지인들과 나머지 이틀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한 이틀 정도 제주도에서 갇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지인들 실컷 만나서 수다 떨고요. 또 즐거운 상상도 하고, 만약에 내가 서울에 못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안 돌아와도 상관없는 일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돌아왔으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12월 내년에는 좀 더 활기차게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만 4년을 지나고 있죠. 내년에는 늘 했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또 하게 되고요. 글쎄 뭐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2023년에는 진짜 여러 가지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안일하게 계속 해왔던 코스트코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니어들이 가볼 만한 곳이나 좀 더 폭넓은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2022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2023년 새롭게 만나 뵙겠습니다. 아차!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랜 소리냐고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좋아요!